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갈수록 인기가 폭발적으로 끌고 있는 폴리티코 연구소의 김용윤 소장 오늘도 모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준석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콕 집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처하고 있는데 이게 심각하죠. 아, 굉장히 심각하고 제가 그 박사님께 이 부분을 박사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실제로 지금 고3 의대를 공부 의대를 준비하는 실제 고3에 대해서 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해서 근데 이게 다른 나라 세상, 그러니까 뉴스로만 접하는 다른 나라 세상이 아니라 진짜 이것보다 더 심한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봤을 때 아 이거는 사교육 시장에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제대로 잡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큰 사이클로 봤을 때 뭐 저희 가까운 사람들도 애들 하나씩만 낳는 게 6세 전부터 달에 유치원비부터 시작해서 미술하고 뭐비 뭐 평균 3,400이 든다고 하니까 이 한 놈을 대학교까지 키우기까지 이거 일생에 바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셋은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대로 못 따라가니까 그럼 또 엄마 마음에 어우 퇴보하지 않을까? 나도 시켜야지. 이러다 보니까 둘은 엄두도 못 내고 하나 나 잘 키우자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문제까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실제 고3 인터뷰했다는데 고3들은 실제로 이 환영합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교육 문제 킬러 컨텐츠 없애는 거 아니면 불안해해요? 아니면 환영해요? 아니요. 불안해하지는 않고요. 이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게 언론이 조성하고 있고 그렇죠. 그 더불어민주당이 조성하고 있고 이준석이 조성하고 그러니까. 있다고. 어디 가나 이준석 들어가는데 정말 페이스북을 보니까 뭐 핵심을 못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준석이가? 네. 근데 그 왜? 저는 또 궁금한 게 왜? 세무조사를 하는데 수험생들이 불안하냐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일타 강사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게 당연히 뭔가의 불법적인 일이 있었... 세금을 잘 안 냈으니까 조사를 받는 거고 그렇죠. 뭐 탈법에 의심이 있으니까 체크를 하는 건데 자기가 탈법에 어떤 그게 당당하면은 그거 불안해할 필요 없죠. 그렇죠. 저는 뭐 박사님도 그렇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뭘 불안해? 뭐 법원에서 등기 왔어요. 이러면 뭐 아 우리 준석이가 우리 고소했잖아요. 아 나 안 불안해. 아, 불안하세요? 처음에는 열받았어요. 아 열받았죠. 예, 열받았죠. 이놈이. 그냥 조용히 조금 엎드려 있지. 근데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안 불안해. 그 와도 아 뭐 그래 그렇지. 나중에 보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니 세무조사 하는데 왜 불안해?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니 세무조사를 하는데 뭐 없는 걸 털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걸 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불안해? 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는 마음먹고 타겟 잡고 죽여 조져 이런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공정과 상식이 부활한 다시 진짜 재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탈세가 있으니까 뭐 세무조사를 하는 거고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올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불안감을 수험생들이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언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까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찌됐든 근데 이게 언론 환경도 빨리 바뀌어야 되고 우리도 유튜버로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고 이제 80만 구독자를 100만으로 만들면서 더 크게 영역을 확장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고3 과정인데 최상위권 킬러 분석, 수준별 수능 완성 과정 뭐 개인수 이게 뭐 간판이에요? 네, 뒷부분은 상관이 없고요. 네. 최상위권 킬러 분석이라는 게 사실 최상위권이 지금 그 수험생들의 최상위권은 무조건 의대 준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와는 달라진 게 전국을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의대를 한번 딱 찍고 다시 인서울로 돌아와서 다른 과들이 레벨이. 아, 그래요? 네네네. 아니 의대가 지방대 의대까지 하여튼 무조건 의대가 탑이고 제일 탑이에요. 서울대 무슨 연고대 무슨 과 이런 건 그 다음에 돌아온다. 보통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야, 그럼 우리 때는 예를 들어서 의대 보더도요 전자공학이 우리 이제 공대. 이공계에서 맞아요. 전자공학이
인기 있었고 그다음이 뭐 의대나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골고루였잖아. 법대도 또 인기 있었고 뭐 이랬는데 뭐 고대, 법대, 연대, 상대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다. 그런데 이게 그 제가 그 제 폴리티코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을 공교육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던 대통령을 저는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아, 공교육이 무너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는 제가 이제 그 학생을 가르치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달라지는 교육 개편이 그랬었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때도 돈 없으면 못 살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2010년도쯤에 철저하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저학년으로 돈을 투입하지 않으면 사교육 시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못 가는 시스템으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아주 하이라이트로 찍었죠. 하이라이트고 제가 볼 때는 저 때 그 몇 개의 지금 대치 서울 강남 대치에 한 4개 정도 되는 탑 학원이 있어요. 네. 뭐 시대 인재가 대표적인데 시대 인재 고 학원 같은 경우는 원래 학원에 대출을 못 해줘요. 국가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게 학원 있는데 이때 한 15억 정도 대출 받았어요. 국가에서 특별히 어떤 루트로 인해서인지 모르겠으나 그 15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거기 대치동 보면요 시대 인재 학원이 곳곳에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관을 늘려야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사교육 시장이 카르텔이라고 하죠. 연결 고리가 너무 심해요. 어떤 거는 수능에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어요. 이 1타 강사가 수업을 했는데요. 이 수업 문제가 조사도 틀리지 않고 뭐 에게 가 이런 거 틀리지 않고 그대로 수능에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착이 있지 않으면 수능 시장이 어떤 시장이에요? 정말 1년 동안 공부해서 학생이 그날 하루 정말 어찌 보면 쇼부를 보는 쇼부 승부를 보는 상황인데 일본 말이 막 튀어나오네. 전문 용어 괜찮습니다. 좋아요. 승부를 보는 하루인데 그 하루에 어떻게 수능 수업 학원에서 강사가 냈던 문제가 문제집이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그대로 나오냐. 그러게. 이거는 유착이 없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 실제로 유착된 것도 지금 양심 선언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걸렸어요. 딱 나왔어요. 드러나는 부분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수능 출제위원이 수능을 출제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출제를 하면 그 유형들이 좀 어느 정도는 몇 년 동안 써먹겠죠. 수능 출제위원이 수능 출제위원을 끝내고 나와서 한 문제당 250만 원에 팔아요. 문제를 만들어서. 그러면 학원은 그 수능 출제위원을 스카우트하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를 막 만들어요. 한 문제당 250만 원. 10문제 만들면 2,500이고요. 그래서 돈 엄청 벌어요. 한 문제 250만 원. 한 문제 250만 원. 그래서 그 문제 장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현직 교사가 그런 문제만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곧 띄워질 건데 그런 문제들이 레퍼런스를 안 달아요. 어디 뭐 미국의 어떤 뭐 대학의 뭐 교수의 문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그러면 우리가 그 주석 그러니까 누구 어디에 뭐 따왔다라는 내용을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문제를 내는데 하여튼 그 선수 스카우트해서 한 문제당 250만 원을 낸 문제집을 만들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고3 서울에 살지를 않아요. 대전에서 서울 학원으로 오는 거예요? 서울 학원으로 주말에 서울에 이 학원 그 제가 말했던 탑 4개 학원의 킬러 문항 이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국의 수험생 15,000명이 몰리는구나. 올라와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돈을 어느 정도 이 아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지 사실 제가 봤을 때 지방대 진짜 공부 잘하는데 이렇게 이런 수업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처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대치에 집이 있어요. 대치에 집을 두고 토요일 날 이제 부모가 이제 병원을 다 끝내고 이 학생을 들고 올라와요. 그래서 병원이라 학원에 넣어줘요.
현금 100만 원을 넣어서. 현금 100만 원. 카드 왜? 안 받아요. 현금 100만 원 해봤자 요만큼인 거 아시죠? 아니 그건 왜 넣어줘? 문제 수강비? 문제 집 사는 거야. 문제 집이. 수강료는 이제 따로 내고. 아 그럼요. 아 그건 따로 그 문제 집 문제 살라고. 집만, 그날 아, 하루.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이에요. 아, 100만 원인데. 씨, 문제다 이거. 100만 원을 주기 전에 핸드폰을 먼저 뺏어요. 학생의 핸드폰. 그래서 아, 이름 딱. 그건 왜 뺏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 뭐 출, 유, 그러니까 나갈 유출될까 봐. 아, 그래서 핸드폰 받고 이 친구는 봉투 카드도 안 받아. 카드 한번 끌고 뭐 찌직찌직 나오고 시간이니까 받고 하고 받으면 이쪽에서 문제집을 줘요. 그럼 이 문제집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200명이 꽉 들어가는 방에. 돈이 얼마야 그게? 어휴. 100만 원에 200 하루에 2억씩 뭐 하루에 2억인데 그 한 과목당.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걔는 나오지도 못해요.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 안에서 도시락 싸들고 그냥 그 학원을 토요일에 들어간 그 전체 건물이 아날로그가 되는 거예요. 핸드폰. 왜냐하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복사할까 봐.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제 한 문제당 100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당 만 원으로 쳐야 되겠죠. 하루 종일 푸는 거예요. 구경수를. 근데 그 문제를 풀어줘요. 그냥 해석만 듣고 있는 거예요. 풀 시간도 안 준대요. 그냥 해석만 듣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석만 듣고 있는데 왜 그 문제에 그날 하루 그래도 원래는 토 일을 했었는데 죽을 것 같더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토요일만 하는데 5배수로 나오니까 20문제 풀면 한 5문제는 나오니까 똑같이. 이야 똑같이. 그러니까 안 풀 수가 이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카르텔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고3 학생의 증언이죠. 네, 그렇죠. 지금 현역 고3. 네. 고3.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의대를 국어 점수 한 문제, 이 킬러 문제 때문에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진 반에 의대를 못 들어가. 우리 때 입시 제도랑 굉장히 틀려요. 한 문제 상관으로 등급이 떨어지니까 의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어, 그럼요. 한 문제. 근데 킬러 문제로 하나가 떨어지는.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까? 이거 풀 수 있게 이게 국어입니다. 국어요? 네. 에 이게 수학 시험이지 우리. 아니 수학이라도 못 푸는데. 수학이라도 나는 뭐 못 푸는데. 아 이게 국어 시험이에요? 네, 국어.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4점짜리 국어. 아 이게 수학인가? 그 수학이 아, 수학이네요. 3차 함수가. 그, 어, 네네네. 그 다음. 네. 이게 국어예요. 이건 뭡니까? 이게 이 지문을 이해하고 아니에요? 읽는데 굉장히 힘든데. 난 모르겠네 이거. 아유. 비요소. 근데 이런 단어들 한번 보세요. 밀도를 곱함, 질량, 뭐 질점, 부피, 네. 뭐 균, 뭐 이런 구의 대칭 구, 뭐 피를 당해 만류 인력 총합. 아 이게 국어 시험이요? 이게 국어 시험인데 이것을. 아, 이거 전공자들도 잘 모르겠네. 아 그래서. 과학 전공자들도. 그래서 현직 그 우리 대한민국 교사도 이 문제를 풀어봤고 유학생도 풀어봤고 다 풀어봤는데 다 욕했잖아요. 이걸 누가 푸냐고. 근데 야, 이거 그, 문제 아는 놈만 푸는 거네. 그렇죠. 학원에서 요 문제를 딱 받아보고 돈 주고 푼 놈만 푸는 거네. 그렇죠. 돈 주고 푼 놈만 풀기 때문에 아, 이 사교육 시장이 만든 변별력은 진짜 공부로 변별력이야. 돈으로 만든 변별력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본 거죠. 사교육 시장이 돈으로 만든 변별력으로 갈리니까 진짜 인재 육성은 핵심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뭐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주구장창 외우는 걸로 본 걸로. 돈이 만든 변별력이니까 부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 돈 있으면 먼저 커닝 안 하겠어요? 그렇지. 하죠. 이거는 커닝이지 그건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먼저 이거를 봤어요. 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 그러면 이해하고 푸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이거를 푼다? 이거 못 푸는 거지. 못 푸는 거죠. 아무리 공부 잘하는 우수한 학생도 못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만점 그 수능 만점자리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도 이거 대치해서 공부했다고. 아하. 그러니까 그 많은 만점자들도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스스로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이해를 하려면 한 문제에 10분 이상 투자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런 게 안 되고 만약에 여기서 10분 이상 갔다고 하면 전체 흐름을 깨는데. 저는 지금 딱 들은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도 있고 세대가 다른데 이런 걸 어떻게 킬러 콘텐츠를 이렇게 말하자면 꿰뚫고 있나. 저는 김건희 여사가 그 주부들의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주부들의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무슨 뭐 커뮤니티 그럼 차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야. 그 문제점, 심각한 문제점. 그리고 남편인 대통령한테 여보 이게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게 귀에 못이 박이게 문제점 문제 있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대통령 됐을 때 이걸 고치려고 하고 남자들은 몰라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나도 처음 들었는데 요번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조직의 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를 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그 또 법 쪽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는 그 조직에 대한 그 하여튼 뭐 시스템에 대한 뭔가의 불법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셨을 것 같고 말씀처럼 김건희 여사님이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아.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그냥 한 게 아니고 큰 기업 대 기업으로 뭐 조인을 한다든지 그 사람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젠틀하고 스무스하고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 그러면 아니 또 같은 아파트 사시잖아요. 어, 엘리베이터에서 지금은 만났다. 이제 관저로 갔지만 네. 그러니까 그 관저로 가시기 전까지도 참 편안하게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젠틀하고 보통 똑똑한 분은 아니에요.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 여자들이 그렇게 뒤에서 서포트도 좀 하고 그건 아니에요라든지 이번에 그거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뒤에서 서포트한 거 보세요. 그럼 보통에 똑똑하지 않나? 이번에 무슨 서포트했죠?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아, 부산 is ready. 아, 그건 김건희 여사의 저거예요? 오. 디자인 하시고 근데 그거 딱 보면 기가 차요. 파도 그림 있잖아요. 어. 부산에 와, 시원해. 그 이미지로 부산은 준비됐다. 아, 그 전문이지, 김건희 그렇죠. 여사. 그런 기획의 전문인, 전문이 그냥 그 키링 하나로 답이잖아요. 부산 이제 힙하다고. 부산은 힙한 곳이야. 니네들이 왔을 때 부산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문화를 느낄 거야. 부산은 바다가 있어. 사우디 가면 더워 죽을 거야. 그걸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그러니까 그 드레스 코드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그게 보통 세심한 게 아니거든요. 앞에 딱 걸어가시고 뒤에서 이렇게 이제 각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어디 우리 교민들 만나는 자리에서도 보면 참 그 전임과 너무 아 어디 비교를 합니까? 김정숙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아 이거 저 근데 그 좌파들이요 윤 정부에서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윤 정부를 지지를 하고 좋아하는 것도 맞지만 그냥 한 발짝 뒤로 왔을 때 윤 정부에 대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국정에 대한 철학이 잡힐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약한 고리다 싶어서 김건희 여사님을 계속 건드리는데 김건희 여사님 잘못 건드린 거예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제가 만일에 남자잖아요. 저는 김건희 여사님 굉장히 제가 와이프라고 하면 저는 되게 자랑스럽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워가 있어요. 그런 파워도 있고 매력도 있고 사람을 대하는데 이게 자기를 낮추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딱 낮추고 대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놓치고 가는 부분을 세심하게 좀 이야기해주지 않겠나. 뭐 그런 김건희 여사 작품 같아요. 딱 들어오는 게 이 남자들 잘 모르거든. 아. 그리고 뭐 국정 운영에는 관여는 하지 않겠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저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잘 낮춰주시고 뭐 가는 길에 이거 맞다 좌파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어 그때도 누가 했죠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뭐 1%의 지지가 있더라도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하겠다 그 정도의 멘트를 칠 수 있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는 사실 내 뒷배기 누구겠어요. 든든한 와이프나 남편이잖아요. 야. 그런 게 가능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어, 저는 그래서 그때 그 말 했을 때 저 눈물도 좀 났고 소름도 좀 끼쳤는데 그런 마음을 좌파들은 공격의 대상으로 두고 있어서 처음에는 진짜 마음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이 윤석열의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박사님도 지금 이렇게 해주시고 저도 박사님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진짜 진정한 아니, 애국자 아니 김용윤 소장이 큰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다음 사진 없습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이건 누굽니까? 이 분이 현우진 강사라고 하는데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인가 보죠? 일타 강사인데 이분이 뭐 세무조사를 받으니까 학생들이 불안해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도 없고 그 이 사교육에 대한 왜곡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 수험생들이 불쌍하다까지 이야기를 불쌍할 필요 없는 게 정말 수험생들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본인께서 정말 돈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에게 무료로 강의하고 100만 원 줘야지 받을 수 있는 킬러 문항집 그 나 같은 공부하면 되잖아. 배포하겠어요. 아니 그저 책 한 권값만 받고 예를 들어 책 한 권 보통 한 15,000원 이러잖아요. 그 15,000원 2만 원에 팔아야지 왜 저 100만 원씩 팔아? 그러니까 인쇄비 그것만 인쇄비하고 뭐 하여튼 제작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이 막 몇 억짜리 시계 차고 와서 막 수업하고 막 이랬던 일타 강사니까 애들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아, 그 저게 성공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는 여학생이 이제 이대 사학 그러니까 교대 교육에 관련됐는데 이 친구가 학교 가서 선생님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 자기는 일타 강사가 돼야지. 그래서 지금 그 교생 실습하고 이런 게 다 그때 이렇게 맛보기 위해서. 야, 우리 때는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이 못된 사람들이 학원에서 강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반대가 돼. 반대가 됐네. 그래서 학교 가면 그게 없으니까 학교에 지금 교생 실습 나가는 친구인데 1타 강사 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지금 그냥 워밍업 수준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반응이 좋다? 뭐 이런 프린트들 만들고 이분도 본인 자체 그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불쌍하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강의하고 이러면 얼마나 멋진 1타 강사가 되겠어요. 세무조사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조금 문제가 많은가 봐요. 이렇게 현금 거래 아까도 말씀드린 현금 100만 원 들고 현금 거래 이런 거 있으니까 그 네 개 중에 좀 탑 학원에서 현금으로 이 세무조사 피하기 위해서 올 현금으로 골프장을 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들리는 말이 골프장을 현금으로 사요? 뭐 골프장인지 골프 연습장인지 진짜. 제가 볼 때는 골프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장도 그 땅이 얼마인데 연습장만 해도 무슨 1,200평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돌리는 게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받았는데 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니까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중대범죄수사과란 말은 중대한 범죄가 포착됐기 때문에 수사하겠다라는 그렇지. 거거든요. 우리가 시시하게 아는 그런 그 간단한 세무조사로 끝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현금 거래도 불법적인 게 있었을 거고 정말 이렇게 킬러 문항을 찝어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수능에 똑같이 나와 유착이 100% 있었다라고 100%지. 봐야죠. 근데 이거는 그냥 돈 문제 이런 사기 뭐 유착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나라 교육을 완전 시스템을 허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말하자면 반란 세력 같은 거예요. 지들 돈 먹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돼 정상적인 교육을 붕괴하는 거니까 아주 엄청나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공교육이 무너지면 나라 결국은 그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나라가 무너지는 당연하죠.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또 모임에 함께하면서 그 서울교육청, 서울교육부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후보 단일화해서 좌파 교육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공교육 정상화 네트워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또 움직였었는데 거기에도 정치 세력이 들어와서. 분란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됐어요? 조희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름 세 명 돼야 돼요. 예? 그 저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단일화 안 해가지고 조희연한테 갖다 바쳤잖아. 책임지세요 세 명 다. 아시죠? 예. 정치 세력이 들어와 있고. 안 돼 이 사람들. 예. 아 오늘도 또 아주 중대한 문제를 다뤄주셨네요. 폴리티코 연구소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폴리티코 연구소에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